안녕하세요. 부양남 모풍입니다. 다 휴가 다잘 다녀오셨죠? 휴가 잘 다녀오. 저도 휴가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구독자님 친절 잘 베풀어 주셔서 저는 올해 그 휴가는 아주 성대히 아주 좋게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특히 제주에 목포에 가서 이제 저희가 뜻하지 않는 아니십니까, 그죠? 뜻하지 않는 구디스님, 정말 고마운 환대를 받고 아니십니까? 점심 식사 대접 맛있게 잘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할 말씀 드립니다. 구디스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게 정말 오늘도 물을 줄까 말까 아니십니까? 제가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신화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날은 바짝바짝 타고 들어가지요. 제 마음도 아니십니까? 정말 타고 들어가는 중입니다. 타고 들어가고 이래서 정말 저도 이게 조금 너무 이래가지고 지독하게 아니었으면 이렇게 말려가지고 2차 신화까지 아니었으니까 지금 올렸는데 지금 앞으로 5일이 곱이에요. 5일만 지나고는 찬바람 약간 지나고 나면 아니었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물을 어느 정도 해도 자기들 다 자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어정쩡하게 아니었으니까 주워버리고 나면은 또다시 올해 한해 망치, 농사를 망치기 때문에, 이왕 기다린가, 다음 주 방송까지 아니겠습니까? 물안 주고 기다리겠습니다. 아, 벌써, 안셉스 골디아나는 꽃을 열어줍니다. 그죠? 이것도 물을 줬었으면은 이래가지고, 빨리 컸을 텐데, 물을 안 주고 있는 게 자기만 꽃대 올려가지고 이렇게 피니까 있으면 꽃이 그렇게 썩 그다지 좋지는 못합니다. 지금 아마 다음 주부터는 주 1회 시간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마 물을 줄 거예요. 수태가 안 마를 정도로 아니십니까? 이제 그때는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줘가지고, 꽃대가 밀리 나올 때까지 아니십니까? 물을 줄 겁니다. 물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조금 안타까울 정도로 지금 말라가고 있습니다. 말라가가 있어가지고, 올해 여기 또 아도니스 카오카미도 이미 분주도 띠가 나가고, 올해 또 신화 성장을 또 2차 신화, 아도니스 카오카미 2차 신화 성장을 하네요. 그죠? 2차 신화 성장을 하고, 이제 저기 한번 봐보세요. 저희들 농장에 몰골이 많이 아닙니다. 너무, 저희 농장에 너무 온실이 너무 들어가, 며칠 전에 여행 가기 전에 저희 온도 나는 온도를 43도까지 찍었습니다. 43도까지 그러면 이래가지고 일반 베란다에서는 굉장히 호사스러운 거죠, 그죠? 뭐 거의 38도를 넘지를 않으니까 5도 차이는 얘네들 아니십니까? 정말 혹독한 시련이에요. 얘네들한테는 혹독한 시련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이때까지 물을 절수를 하고 그랬는데 다음 주부터는 조금 시원해지면은 이제 아마 물을 주다 했으면 얘네들이 폭발적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한번 안에 봐보세요. 신화가 무너지고 2차 신화가 나는데 요는 아이들이 피해가면서 아니습니까? 물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습니까? 저희들이 더또 아니습니까? 힘들죠. 힘든 고난을 아니습니까? 또 이어가야 됩니다. 지금 또 물을 안 주고, 너무 안 주고 일어나는 게 2차 신화, 3차 신화까지 다 물어버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저희들도, 조금, 온도가 너무 많이 돼서, 오늘은, 이번 주는, 물을 주지 않고, 저희들은 해가지고, 그 넘어갑니다. 혹시, 너무 많이 들어갔다, 해도, 조금만 기다리고 한 8일 한 15일 정도 원래 날씨는 8일 한 10일 정도 지나고 나면 쉬어서 지나고 나면은 입춘 지나고 나면 아니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지금 이제 그게 저거 하는데 원래 이제 처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처서는 이제 24절기 중에서 아니습니까, 그죠? 이 찬바람이 난다는 거 아니습니까, 그죠?
그 때까지 아니겠습니까? 물을 안 주고 기다리는데, 저희들은 8월 15일 정도 돼서 물을 주겠습니다. 물을 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복구 시켜야죠, 이제. 복구를 시켜야 12월 달에 예쁜 꽃들 보죠? 그죠?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아니겠습니까? 창원의 전시회가 더 기대됩니다. 카틀리아들이 이렇게 잘 성장해가지고, 멋지게 쭉쭉쭉쭉 뻗어 나와가지고 이래 있어가지고 정말 저로서도 뿌듯합니다. 뿌듯하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게 트리안의 나나가 올해는 몇 송이 다섯 대가 한대두대세대네대 다섯 여섯 대가 꽃이 나오면은 한개두 대씩만 물어도 꽃이 몇개 정도 되겠습니까? 그죠? 어마어마하게 붙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래가지고 세 분한테 분주를 해줬드리는데 올해 또 내놔 그대로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원상복구가 돼가지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잘 자라는데 어떤 분들은 온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온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온실이 43도에서 일반 가정주택이 43도까지 가는 거 보셨습니까? 온실은 가능합니다. 그래도 온실에 꾸꾸닥이 아니십니까? 쟤네들은 안 죽이고 아니십니까? 잘 키워가고 있습니다. 키워가고 있고 꽃도 두 배로 봅니다. 그거는 이제 특별히 성실한 관리겠죠, 그죠? 주안에 꽃이 이게 뭐지? 꽃이 하나 나오는데 얘도 아니십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일찍 피어가지고 꽃이 이게 넬리아네, 그죠? 넬리아 이제 알바로 피는 아이인데. 지금 너무 물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꽃이 제대로 필지가 궁금합니다. 오늘 갔다 아직까지 부모 엄마에 대한 아니십니까? 그거는 영양은 꽃을 피울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왜 이래가 꽃이 이래 하나가 시들까요? 너무 뜨거워서 그럴 겁니다 아마. 꽃이 지금 꽃집에서 꽃이 물만 주면은 바로 아니겠습니까? 탈출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 우리 저쪽에 창가에 있었던 아이들은 너무 이제 이래가지고 말라가지고 약한한달 만에 물을 한번 주었습니다. 한달 만에 물을 주었기 때문에 걔네들은 일부 말라서 죽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겠습니까? 그리 되었습니다. 그리 돼가지고 여기 조금만 더 펴지면 아니십니까? 물을 주다 아니십니까? 별 영향을 안 받는데, 다음 주, 방송에는 틀림없이 제가 물을 주고, 열심히 아니십니까? 발버를 합니다. 그때부터는 열심히 발버를 한번 길러보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왠지 클리아도 아니십니까? 물을 못 먹어가지고 빼짝 말라가지고 보이죠?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물을 못 먹어가지고. 다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이것도 이게 꽃으로 나올 줄 알았더만 또 진화로 또 달아서 버리면 또 한참 동안 안 있으면 헤매야 되겠습니다. 이 보고 저희들이 이래가지고 그때 8월 15일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다린 김에 있으니까 기다려야죠, 그죠? 올해 이게 어딥니까? 피니칼라 누카스 카바시니 이게 올해는 좀잘 자랐습니다. 잘 자라가지고. 내년에는 꽃들 꼭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어느새 또 물을 주려고 하니까 신화가 붙어버려가지고 저희들이 물을 못 주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다음 주부터는 가감하게 이제 물을 주어야죠, 이제. 그죠? 물을 주어야 아니십니까? 그죠? 또, 뭐, 꽃대가 될 거는 꽃대로 가고, 신화가 될 거는 신화가 되고, 아니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안에서 결정을 안 지으겠습니까? 그죠? 언제까지 아니습니까? 이게,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정말 저희들도 이래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지금은 제가 혹시나 꽃대인가 싶어가지고 만져보니까 아니습니까? 역시 또 신합니다. 신화 아직까지 아니십니까? 그죠? 꽃들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은 조금 부족한 모양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물을 주기 시작하면은 얘네들도 뭔가 변화가 오겠죠. 그죠? 변화가 오면은, 분명히 아니십니까?
또 폭풍 성장하고 그동안에 바로 안 있습니까? 꽃들을 밀어낼 아이들은 꽃들을 밀어내고 안 있습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쪼록 저희들 지금 이 시점도 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도 온실 안에 38도를 끊었습니다. 38도를 끊고 물을 밸브가 우리 호야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이상기온으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아닌 대형 카톨리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카톨리아가. 이게 대형 카톨리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한번 봐보세요. 이게 전형적으로 밑에 작게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올해는 나무 쳐다보면 카톨리아가 되어갔습니다. 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이것도 싱크대 놨는데 얼마나 클지 아니십니까? 물 주고 앉아 물 계속 주가면서 한번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크겠죠, 그죠? 올해 전진을 많이 망가뜨렸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또 이래가지고 한개한개뭐 물을 못 주는 아이들은 또 조금 특별 관리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무쪼록 우리 84의 난초는 고행의 길입니다. 고행의 길이고 여행 마치고 와서 보니까 있습니까? 그래도 뭐 깨끗하게 잘 자라고 있어가지고 감사할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이게 구독자님만 있습니까? 보시는 분 되도록이면 물 많이 줘가지고 녹히는 거는 너무 또안 주듯 한재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막 거의 한 최소한 이 일반 가정집에서는 20일을 넘기지 마세요. 20일을 안 넘기고 있습니까? 거의 15일 주기로 주시면 맞을 거예요. 저희 농장에는 온도가 43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한달 가까이 말려버렸습니다. 이 좌우 아니십니까? 여기에 한번 봐보시다시피 올해는 요렇게 진화잎이 깔끔하게 나와주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아니십니까? 나중에 쨍각하게 꽃들이 피고 아니십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다음 주에 물을 열심히 주는 그런 시점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도 새롭게 시작하지만은 아마 이 더위가 아마 무더위가 끝이 날 거예요. 위안을 삼고 아니십니까? 또뭐 조금만 있어 계시면은 시원한 바람이 불면은 이게 폭풍 성장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도 잘 길러놨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까지 아니십니까? 열심히 조금 기다려 주셔가지고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